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임마뉴엘 남가주교회 이응남 권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중성은 창조하지 않았고, 이제 가끔 이렇게 병적으로 중성으로 태어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걸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다 받았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나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 세상에 누가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나는 나중에 커서 홈리스가 돼야지. 나는 나중에 커서 정신병자가 돼야지. 그런 꿈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왜 그런가?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고 답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근본 문제, 원죄예요. 내가 짓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다음에 그 죄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제가 지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죄는 거짓말하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죄를 말하는 거기 줄 알고, 불신자들은 특히 아니 내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나를 죄인이래, 어우 기분 나빠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불신자 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죄가 아니고 내가 지치도 않고 모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에는 속 시원하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매일 말씀드려요. 엄마, 그게 그 엄마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생은 없고 엄마가 그 사탄 때문에 그래, 원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알아들으셨는지 아닌지 그건 저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고 사탄이 실제로 존재를 해서 우리한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브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뱀에게 속아서, 사탄이 뱀을 이용했잖아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럼 아담은 뭐를 했어야 되냐면, 이브한테 있잖아, 이 선악과 있잖아,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헤어지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이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느라고 그랬는지 이걸 설명을 잘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브가 뱀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탁 찔러봤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모르면은 막 힘들다고 사모님이 막 하늘 7년 동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해서 예수를 안 믿고 시달린 건 없어요. 대신에 예수 안 믿고 시달려서, 왜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제 마귀 자녀는 아니었고 뭐 내세 그거는 아니라는데, 저는 그 6가지가 다 저였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아, 그러면 사모님처럼 1번 하고 그 내세 문제는 아닌데 나머지는 다내 거네 막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디까지 했지? 아, 왜 하나님을 떠냐면 이브가 사탄에게 속아서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면 죽는다는 거지. 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아니야, 뭐 안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태가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 포인트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 그리고 구원받는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사탄한테 속아사는 이 근본 문제에 모든 사람이 여기서 살았고 불신자는 여기 있었고 저도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돈이 많고 뭐 명예가 있고 뭐 이쁘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니네가 이걸 절대 해결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직분이에요. 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first name, 그리스도는 last name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구약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이 세 가지를 일단 하고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기도응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밖에 못 여는데, 하나님이 진리인데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길을 여신 게 참 선지자, 그러니까 참자는 성경에 없고 뭐냐면 옛날에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만나고 응답 받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운명사주 8자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8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8자를 고친 경우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는 왜 무섭냐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제 그게 구원파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재앙이 따라와요. 그래서 죄는 저주 재앙이 따라오고 그 저주 재앙 때문에 우리가 팔자 타령을 하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해방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옛날에 죄를 지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장이 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잖아요. 요게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사탄한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참왕 대신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죠.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속이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살다가 이게 이제 이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저는 진짜 여기 아주 이가 갈리게 40년 겪고 살았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그래서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사단한테 속아 살면서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시달리면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 이쪽이에요. 원래 우리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인인데 이신칭이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이번 주 임마누엘 주일 일부 말씀에 그
여술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이 사랑받는 자, 완전한 자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죄인인데 나보고 완전한 자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완전한 자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불신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 여기 신자의 축복 7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을 가고 싶으세요? 예, 네, 2번이죠. 다 이, 천국 가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거든요. 자, 저랑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아, 예.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죄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주신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히 건지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제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누가 밧줄을 던져갖고 꺼내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이 안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거든요. 죽게 생겼었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됐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모든 종교가 이런 기도는 다 해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은 나는 다 안다.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이대지에 말씀하신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저 남편도요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도 건강 다 알아.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써드렸잖아요. 요거를 저기 써가지고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찾으신 다음에 요거를 하루에 세 번씩 읽어보세요.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뭐 울고 불고 막 산에 가서 나무뿌리 뽑고 금식기도 이런 거 안 하셔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다 응답을 하시고요. 정말 시간이 되시고 힘이 되시면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00번 쓸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일어나면서 응답이 왔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실 것은 그 사건이 좋은 응답일 수도 있지만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속지 마시고 지속을 하시면 정말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새록새록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부터 이렇게 사셨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예, 하나님 만나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승리의 권세를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다가 전도자로 또 사시다가 나중에 천국도 가시는 축복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